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한번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아두이노로 통신하는 것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로 프로토콜 만드는 것을 할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MCU로 제어를 할때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UART, I2C, SPI, 병렬 통신이 있고, 솔직히 UART나 I2C, SPI를 많이 사용하고요. 병렬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어떤 LCD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병렬 통신이 많이 쓰이고, 그 외에는 거의 UART나 I2C, SPI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UART나 I2C, SPI 같은 경우에 데이터 보낼 때도 I2C나 SPI는 거의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I2C나 SPI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값을 읽거나 아니면은 특정 레지스터 관련된 값을 쓰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한 프로토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레지스터 값, 뭐 레지스터하고 바로 값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UART인 경우에는 좀더 복잡한 프로토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센서 같은 경우에서는 모드 설정에 따라서 UART로도 쓸수 있고 SPI로도 쓸수 있고 I2C로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순히 그냥 레지스터 값을 읽는 게 아니라 I2C나 SPI에서도 UART에서 값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프로토콜로 값을 써야 되고 파싱해야 되고 이제 값을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UART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UART를 기준으로 프로토콜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MCU가 센서랑 그리고 액추에이터랑 통신을 할수 있고, 아니면은 MCU가 나의 다른 MCU, 뭐 PC나 다른 거랑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그냥 보내고 막 보내고 막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둘 간의 데이터를 보낼 때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센서마다, 액추에이터마다, 그리고 어떤 MCU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완벽한 프로토콜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어떤 MC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뭐한 번에 엄청 많이 보낼 수도 있고 고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MC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낼 때그 데이터 양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완벽한 프로토콜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환경 딱 거기에 딱 알맞는 환경에 맞춰서 적당히 프로토콜을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토콜 관련해가지고 볼때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면은 STX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프로토콜의 시작 글자, 영어로 이제 Start of Text Character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시작 글자인데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바이트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나 어떤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제 뭐두 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한 바이트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나는 두 바이트 쓰고 싶어, 뭐나한 바이트 쓰고 싶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 반대로 이제 ETX라는 게 있어요. 이제 the end of text character 해가지고 마지막 글자, 마지막 바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바이트 쓸 수도 있고, 뭐두 바이트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STX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ETX는 없고 STX만 있는데 대신 뭐 STX가 좀더뭐 바이트 수가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이렇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으로 체크썸이 있는데, 뭐 체크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CRC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를 주고 받았을 때이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정확히 왔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 바이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한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으면 두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체크썸 바이트를 체크썸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한번 프로토콜을 짜볼게요, 제가. 우선은 이제 STX랑 ETX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제 구글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하면은 난수 발생기가 바로 나와요. 여기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STS, ETX 같은 경우에 그냥 STS 1바이트, ETS 1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바이트가 최소 0에서 255까지잖아요. 그래서 0에서 255한 다음에 generate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숫자 추천이 되잖아요. 그럼 41을 다시 이거를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요. 마찬가지로 ETX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16진수 기준으로 STX는 AF, ETX는 16진수 기준으로 7D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순서들이 프로토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길이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 길이에 해당되는 거. 이제 랜은 이제 뒤에 이제 데이터 길이 뒤에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 길이에 해당되는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랜은 이제 이거는 데이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CMD라는 거를 넣어줘요. 저는 참고로 지금 제가 랜을 앞에다가 넣었는데 지금 뒤에 CMD 뭐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뭐 길이가 한 바이트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그러면 랜 쪽이 바이트 수가 단순 한 바이트가 아니라 두 바이트나 세 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최대 이게 한 바이트보다 길이가 넘지 않는다고 가정해가지고, 랜은 그냥 한 바이트로 설정할 거고요. CMD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보내는 데이터가 이게 그냥 예로 들어가지고, 뭐 어떤 액추에이터를 뭐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인지 아니면 단순히 껐다 켰다 하기 위한 명령어인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명령어인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CMD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서도 뭐두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한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난 종류가 단순 한 바이트로 하는 것보다 256가지보다도 더 많아. 그럼 뭐두 바이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경우가 256가지 안에서 다 포함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냥 이거를 이제 한 바이트로 가정하고 설정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데이터 부분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없으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이쪽 바이트가 자리가 없이 그냥 그 다음 역할을 하는 바이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원하는 개수만큼 뭐 가변적으로 넣겠죠? D0, D1, D2, D3, D4, DN까지.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랜 쪽에다가 그 길이만큼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아두이노로 이거를 이제 통신하는 걸짤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체크성. 체크성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체크성도 마찬가지로 뭐한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두 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냥 한 바이트라고 가정하고 또 그리고 체크성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XOR 연산 많이 하는데 앞에서 체크성 까지 체크성 포함하지 않는 체크성까지 앞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XOR 연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더하기 한다거나 만약에 한 바이트로 더하기 연산하면 나중에 오버플로우 돼 가지고 계속 삥삥 돌겠죠? 그렇게 한다거나 뭐 이거는 여러분들 방법마다 달라요. 뭐 XOR 연산 하고 나서 다시 그거를 이제 뭐 255에서 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토콜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한 프로토콜은 없고 순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STX 다음에 CMD가 올 수도 있는 거고 STX, ETX 없이 STS만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은 STX 길이에 해당되는 거, 랜, 그 다음에 어떤 속성에 해당되는 거, 종류에 해당되는 거, CMD, 그 다음에 데이터 D0, D1, DN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체크성. 그리고 마지막 ETX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짤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두이노로 한번 짜볼 거예요.
이번 시간 프로토콜 짜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고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약간 약간씩 바꾸시면 돼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만든 프로토콜 기준으로 아두이노에서 이 프로토콜대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